자, 니까지 이렇게 남자는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아우 사랑받고 싶다 이래. 얼마나 이상한 거야. 고민이 있습니까? 잠깐 고민은 우리 아기의 문제는 고민은 네. 마음은 조화로워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 조화와 균형을. 가난한 마음을 느껴주면 빼앗긴 가난한 약자 마음이면 부자가 되고 내가 열등이 마음 되게 일 못하는 열등이 마음이면 우월함이 와. 일에 관련해서 결과가 항상 좋게 항상 있거든. 그럼 우리 아기는 돈, 일, 사람 이게 제일 문제지 여러분이. 그치? 어떨 때 약자 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돈 인정하나? 가난한 빼앗긴 마음 인정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돈은 조금 올 거야. 일 일도 인정해. 그치? 조금 인정해. 그럼 우리 아기는 사람 뭘 인정해? 남자 남자한테 인정하나? 빼앗긴 여자 아픈 여자 그걸 보는 두려운 약자. 남자 앞에서 약자 빼앗긴 여자 약자의 아픔 보는 두려운 그 아기 마음 인정하나? 열등이를 인정하나? 사랑 못 받은 여자의 아픔을 인정하나? 사랑 못 받은 아픈 여자 마음으로 남자를 대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 얘기해봐. 필요 없어. 무시하는 마음. 자, 니까지 이렇게 남자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아우 사랑받고 싶다 이래. 얼마나 이상한 거야. 빼앗긴 여자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발발 떠는 애기가 있거든? 자, 솔직히 얘기해봐.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그치? 내 더러워서 안 받아. 내가 뭐 주지도 않는데 뭐 네가 나. 나 무시했잖아 네가 하면서 아빠한테 무시당한 아픔 느끼고 그거 보는 두려움. 약자 인정했어야 돼. 그리고 아빠 사랑 못 받아서 너무 두려워요. 사랑 좀 주세요. 이랬어야 아빠가 사랑 주는데 지금 무시했어. 자, 오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그 약자를. 그리고 더러워서 사랑 안 받아 너한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랬어. 그 남편한테도 또 그랬어. 아빠. 아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당신에게 무시당한. 당신에게 무시당한. 내 여자의 아픔이. 내 여자의 아픔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워서. 이 여자의 아픔이 올라오면. 이 여자의 아픔이 올라오면.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면. 고집부리며 무시하며 무시하며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별당한 차별당한 다 빼앗긴 다 빼앗긴 내 여자의 아픔이 내 여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을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인간 마음을 인간 마음 여의주를 여의주를 다 버리고 살아 다 버리고 살아 무시하고 무시하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아프고 아프고 빼앗기고 버림받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프고 아프고 두려운 현숙이 마음을 수치 주고 그 예쁜 인간 마음을 무시하는 짐승의 수치로 살아 평생을 수치 떨고 살았습니다. 수치 당했습니다. 엄마, 당신의 빼앗긴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나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고, 고집부렸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두려움 덕분에. 두려움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존재를. 아프다고. 아프다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아픔으로 있는. 아픔으로 있는.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나요? 얼마나 아팠나요? 얼마나 두려웠나요? 얼마나 두려웠나요? 얼마나 서러웠나요? 얼마나 서러웠나요?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수치당하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속에서.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속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인정 한번 못 받고. 인정 한번 못 받고. 아프게 살다. 아프게 살다.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 아픔이 두려워서. 그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남자에게. 남자에게. 빼앗길까봐. 빼앗길까봐. 무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두려워 벌벌 떨며. 그래도. 그래도.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집착받. 엄마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내 아픔, 여자의 아픔이, 여자의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약자를 인정해야 되거든. 조상 대대로 너무 아픔 보는 게 두려웠어. 그렇게 수치당하고 무시당해도 그래도 사랑받겠다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의 운명이 아픔이지. 그 두렵고 아픈 약자가 안 된단 말이야. 엄마를 보면서 나 저렇게 안 해. 더러워. 남자한테 저렇게 굴종적으로. 어우, 난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 이러면서 그 아픔을 인정 안 해서 엄마랑 똑같이 살게 됐잖아. 그걸 인정해야 나는 엄마를 뛰어넘고 남자를 뛰어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뛰어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같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한 아픔 느끼면서 저 사람이 무시당해서 나한테 무시하는구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하고 품어버려야 돼. 굽혀야 돼.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이기는데 우리 아기는 거꾸로 위에 있었잖아. 그치? 자,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남편이 네. 뭐라 그래? 아, 그때 혜라님이 숙제 주신 거 있잖아요. 응. 그 시어머니 그 호적 올리는 거. 응.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직까지 진행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그때 여행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근데 얘기할 때 네.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여? 잘 받아들여요? 네. 응, 그러면 아픈 약자 돼서 잘 얘기한 거야. 네. 내가 벌써 어떤 사람한테 되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사랑을 얘기하거나 설득하려고 얘기했을 때 상대가 순순히 받아들여주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아래에 왜 자꾸 약자 되려는 줄 알아?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아래에서 얘기하는 사람 나 약해요. 당신이 버리면 나 두려워요. 사랑 주세요. 이런 사람과 야 사랑 좀 줘봐. 이거랑 약자가 아니면 사랑을 줘도 싫어. 내가 밑에서 줄 때만 상대가 받아. 내 마음 자세가 밑으로 가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성공할 때는 아 내가 지금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면서 이 사람보다 낮은 자세로 얘기했구나 알면 되거든. 근데 이제까지는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아기는 맨날 남편하고 위에서 얘기한 거야. 무시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같이 무시하고. 근데 요번에 사랑 주고 받고 할 때 잘 받아들인 건 내가 약자로 잘한 거야. 자, 다시 해봐. 내가 남편이야. 해보거라. 당신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고맙고 사랑해. 아, 우리 아기 되네. 그렇지. 욕을 써줘야 돼. 이게 여유주야.
남편이 벌써 마음이 확 녹고 이거를 상사에도 쓰고 내 아랫사람한테도 이걸 쓰는 거야. 마음은 여러분 위아래가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하면 무조건 낮춰주면 돼. 나한테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도 마음과 몸이 딱 낮아지지 않는 제자는 나는 사랑을 인정 안 해. 이걸 해줘야 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한테는 내가 딱 낮아지거든. 나 자기를 낮추는 제자한테는. 근데 교만하게 내 위에 있고 무시하면서 사랑달라고 하는 제자한테는 나도 같이 해줘 그걸. 근데 우리 아기가 그렇게 하면 남편도 딱 내려가는 거야. 이거 다 써주면 돼. 돈에서 대해서도 할 수 있지? 돈을 보면서도? 조금 두려움이 떨기는 뜨는데. 자, 그럼 너도 한번 해보자. 돈. 자, 돈이야. 아픔 올라오지? 안 올까봐 두렵잖아. 두렵잖아. 돈 앞에서 약자지 인간이 안 올까봐 두렵지. 안 오면 안 되지, 그치? 가난의 아픔. 느껴지죠? 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빼앗길까봐 두려운 여자. 자, 나보고 따라합니다. 돈을 빼앗길까봐. 돈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목숨을 빼앗길까봐.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평생을. 평생을. 돈으로. 돈으로. 먹고 살고, 먹고 살고 은혜 입었으면서 은혜 입었으면서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조금밖에 안 온다고 조금밖에 안 온다고 돈을 미워하고 돈을 미워하고 돈밖에 모른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돈을 무시하고 돈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한 배은망덕한 약자로 살았습니다. 약자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돈에게 돈에게 참회합니다. 참회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고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에게 와준 나에게 와준 나를 살 수 있게 해준 나를 살 수 있게 해준 돈에게 감사합니다. 돈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을까 봐 당신이 오지 않을까 봐 두렵고 두렵고 아파요. 아파요. 당신이 오면 당신이 오면 소중하게 소중하게 대우하겠습니다. 대우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쓰고 소중하게 쓰고 감사함 느끼겠습니다. 감사함 느끼겠습니다. 불평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돈이 납니다. 납니다. 내 소중한 존재로 내 소중한 존재로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돈이 나지? 느껴져요. 자, 남자도 떠올려봐. 남편. 남편이 나지? 나잖아. 엄마 떠올려봐. 엄마가 나지? 일을 떠올려봐. 일. 일도 나지? 이걸 견성이라고 해요. 자기 본래 품성을 본다. 몸든 만물이 자기임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이제 약자 자체가 됐어. 아픔 보는 두려움을 언제든지 느껴. 여유주가 된 거야. 날마다 이걸 많이 느낄수록 이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강자가 돼. 근데 그 강자는 일반 애고가 느끼는 강자가 아니야. 교만하고 막 정신승리하는 강자가 아니라 어떤 강자냐면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돼.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느낄수록 이게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강자가 차는데 영채님 신성 에너지가 찰 때 교만하지 않아요. 되게 사랑이 나오고 삶에서 원하는 일들이 돼. 남편도 사랑주고 순조롭게 될 거야. 잘 안 될 때는 내가 뭔가 교만한 게 있나 또 찾아보고 아픔과 두려움을 느껴줘. 내가 뭘 무시하는지 찾아봐야 돼. 돈을 무시하나? 사람을 무시 사람도 다 봐. 내가 누구를 무시하나? 낮은 자세가 안 됐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우리 아기 지금 엄청 들어갔네. 확 들어갔어. 이 아픔 인정하면 돼요. 날마다 돈도 되고 일도 되고 일 앞에서 날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내가 못할까 봐 두려운 열등이의 아픔을 느끼면서 열등이가 일을 해야 돼. 근데 교만하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 필패예요. 그거 되지 그치?
잘못될까 두려워서. 잘못될까 두려워서. 일을 잘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아플까봐 두려워서. 아플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오케이.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여의주라고. 여의주라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날마다.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나에게 온. 나에게 온. 인연들의 아픔을. 인연들의 아픔을.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내 아픔이라고. 내 아픔이라고. 내 두려움이라고. 내 두려움이라고.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영채님. 영채님. 저에게. 저에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주셔서. 가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세상의 아픔을.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의 두려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픔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부모의 아픔도 모르고, 부모의 아픔도 모르고, 두려운 약자의 아픔도 모르던, 두려운 약자의 아픔을 모르던, 짐승의 수치에서 벗어나, 짐승의 수치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벌벌 떠는 약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이 여의주 마음을, 이 여의주 마음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의주를 알 때까지, 이 여의주를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 마음 인정하며, 이 마음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자,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다 올라올 거야. 뭘 봐도. 그걸 느껴줘야 돼. 그리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 아픔이 보여. 그치? 그리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펄벌 떠는 약자도 보여. 이럴 때 그걸 느껴줘야 돼. 그럼 귀신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결이 돼. 내가 걔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깊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 딱 아픔이 이렇게 도는 아가가 있어. 그 아픔이 두려워 펄벌벌 떨어. 그럼 헤라 TV 들어와서 막 얘기하지? 그럼 내가 그거 받아줘. 느껴주는 거야. 저게 나라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발 대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올라오는 그 타키 에너지 다 나라고 인정하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걔가 오냐? 안 오지. 그 두려운 거 아픔이. 저절로 해결이 돼. 애들과 남편도 똑같아. 애들과 남편이 막 되게 아프고 두려운 일이 생겨서 뭘 도와주려고 하지 마. 그 아픔이 나라고. 그리고 그 아픔 보고 두려우면 내가 느껴버려 그냥. 그냥 그러면 그게 해결이 돼. 왜? 마음은 다 하나야.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없거든. 남의 아픔과 두려움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아픔과 두려움도 같이 치유가 되고 더 빨리 공부가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아기 가는 곳마다 사랑이 오고 평화가 와. 막 미움질을 해. 회사에서 막 싸워. 그러면 그 아픔을 느껴. 그 아픔 보는 두려움도 느껴. 나라고 인정해. 그러다 보면 가라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여유준 거야. 근데 이 마음을 다 버려. 근데 우리 아기는 너무 많이 버려서 여기 왔을 때 완전 가해자였잖아. 근데 그게 한번 깨지니까 와장창 깨. 근데 깰 때 되게 힘들어서, 그치? 우리 아기 막 고집이. 현수가게 온 지 몇 년 됐지? 지금 6년 차 들어가요. 6년 차 들어가지. 근데 또 열심히도 했어. 전시에 쫓아오고 그림 사고 막 전심전력으로 했어. 보통 한 10년 굴욕하는 사람들만큼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장창 깨지니까 이제는 그걸 잘 느껴. 아픔 보는 두려움.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면 또 좋은 게 남편도 느끼게 돼. 공명 현상으로. 부모도 느끼고 자식도 느낀다. 애들이 변할 거예요. 애들이 계속 느끼고 약자의 아픔 보는 두려움. 애들한테 대할 때도 그 두려운 약자가 돼서 대해야 돼. 말로는 엄마지만 그 아픔 보는 두려움. 나 같은 엄마 만나서 고생했구나 니네가, 이런 마음으로. 그게 아프지? 애기들이 얼마나 아프고 고생했을까. 그게 애가 엄마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을 거 아니야.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주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마한테
달라져. 애들도 아픔을 아는 아기가 되고,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는 나쁜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쓰는데 좋기만 하네. 그걸 몸으로 배워. 그러면 애들도 가서 써. 학교 가서 쓰고 회사 가서 쓰고. 그럼 다 잘 돼. 몸으로 가르치는 거죠. 공명명상으로 가르치려고 머리로 소용없어. 자기가 느끼면서 이거 직접 써야 옆에 사람들이 그거 다 느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잘했네. 소금은 몇 번 했어? 지금 혜라님이 30분 해라 그랬는데 아직 뭐 한 세 번도 못 지웠어요. 그거 하고 휴소하고 있죠? 오케이. 날마다 아픔 보는 두려움 인정.